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번엔 지난번과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비가 내리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정말 비가 내렸을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안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그려볼 거예요. 안심은 이런 거예요. 아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런 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다음날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말했어요. 와, 비다. 하늘아, 비를 내려줘서 고마워. 이제 땅과 꽃이 살 수 있을 거야. 네, 언니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꽃이 다시 살아난 걸 그려보고 있어요.
대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인펜으로 살짝 칠하고 색연필로도 위에 같이 칠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섞이면서 더 예쁜 색깔을 낼 수 있답니다. 배경을 또 연하게 칠해 볼게요. 네, 이렇게 비가 온 다음에 꽃이 다시 살아나서 너무 좋네요. 네, 완성됐어요. 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쵸? 이런 마음이 바로 안심한다 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기억이 있나요? 처음에는 걱정했다가 나중에는 안심되었던 기억이요. 그 기억을 떠올려서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는 게 다 훌륭한 그림이니까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